뭐야? 제가 오빠가 좋아하는 술! 어? 알코올을 사왔습니다. 오빠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아니니? 아니요. 제가 또... 오빠, 열어봐요. 이거 짝도 예뻐. 오. 장난 아니죠? 오. 제가 거기서 제일 인기 많고 좋은 술로 달라했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와인을. 난, 아 그래? 난 소주밖에 모르니까. 오. 그렇죠. 와. 레스토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래요. 와. 입에 들어가면 벨벳처럼 부드럽게 감긴다고 그렇게. 산미와 당도는 별로 낮은데 산미와 뭐 그런 게 다 딱 적절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 생색 한번 내봤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건 카드인가요? 아, 네? 카드인가요? 아, 뭐 들어있나요? 아니, 아니, 아니. 혹시나 내 거 뭐 영수증이랑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오빠. 그럼요. 당연한 걸. 제가 또. 저도 그 술을 준비해. 진짜로? 어. 오빠, 진짜예요? 우와. 뭐야? 아, 이거 무슨 와인 교환식도 아니고. 우와. 와인 교환식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이. 우와, 이것도 그 이탈리아에서 정말 잘 나가는 와인. 우와, 오빠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좋은 와인이에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배틀도 아니고. 브루넬로 디 몰라 몰탈치노래요, 오빠. 우와, 오빠 감사합니다. 그냥 둘이 지금 깔았는데. 와, 대박, 오빠 이거 뭐야? 이거 개통해요 우리 오늘. 야. 오늘 그 삐걱삐걱해가 아니라 그 뭐였지? 삐걱삐걱해. 삐걱삐걱해. 안 해도 되겠다. 술꾼 도시 베텐. 아, 대박이다. 와, 진짜. 텔레파시로 통하네. 와, 오빠 진짜 역시. 아, 오빠 이거 소름인데? 좀? 아, 감사합니다, 오빠. 뭔가 포장해서 밀렸지만 맛에서 낯설지 않을까 싶네요. 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딱 뭔가 봐도. 아, 이건 뭐예요? 너한테 연택배. 진짜요? 이런 걸 적으니. 어머, 나 오늘 신기하게 오빠 거 딱 오늘 거 오늘 오빠 거 사고 심지어 LP판을 보러 갔었거든요? 너무 예쁜데? 근데 LP? 오늘 해롱해롱해롱 하라는데? 어, 해롱해롱이 LP판 보러 왔는데 어, 너무 신기해. 이건 뭐지? 아, 이거 어? 레고 레고. 모르는 거다. 아, 이거 콩이, 콩이 모양 비숑. 콩이가 비숑이야? 네, 콩이 완전 미니숑. 그냥 2.5kg, 7살인데 2.5kg. 콩이 레고네. 모양이 하트 모양인가 봐. LP는 뭐야? LP 하트 모양인가 봐요. 옛날 거 같은데? 리얼리티다. 어, 리얼리티다. 진짜 저 이거 엄청 갖고 싶었는데. 리얼리티가 뭐야? 띵띵띵 띵띵띵. 이거 몰라요? 라붐 노래? 라붐 라붐. 아, 라붐. 그게 거, 그게 거, 어디 나오지? 라 라붐. 라붐에 나오죠. 아니 라붐 OST. 아, 리차드 샌더스 영화. 영화? 라붐. 난 영화 라붐. 써니에도 나오는. 소피 마르소. 써니 말고. 그게 라붐 영화. 그게 영화가 라붐인가? 영화 제목. 아, 영화 라붐이구나. 영화가 라붐. 전 차붐밖에 몰라요. 와, 짱이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오빠가 주는 술과 이 노래와 한 잔 해야 되겠군. 어, 이거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 와인 한 병으로? 다섯 병 갖다 줘야 되는데 주량에 주량 보면 딴따단. 아침 7시까지 드시는 분이니까. 아휴, 너무 설세해, 오빠. 그런 술 하지 마. 기분이 좋은 오늘 아침부터 또 기분이 좋네요. 아, 오늘 아침이래. 오늘 아침 아니고요. 예. 머리 감고 오신 것 같네요. 샴푸향이 진동을 안 해가지고 그냥. 아직 덜 말랐어. 그러니까 아직 덜 말란 샴푸향이 진동을 안 해. 서른 살 생일을 너무 너무 축하한다고. 서른 살에 약간 울컥했는데. 씨가 이미 아직 만 29세 생일이죠. 아, 그렇죠. 네.
하트 LP가 출시된 게 무려 40년 전이래요, 오빠. 나보다 어리네. 꼰대들이 나보다 어리다. 아 근데 또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이다. 새치만 콩이야 닮은 블럭도 넣어봤어요. LP 플레이어가 있니? 그럼요. 아 그래? 어. 근데 하트 모양 저건 어떻게 돌아가? 저것도 돌아가요 이렇게 하트 모양.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트가 아, 그럼, 있으면 그러면 어. 남는 영역이 없는 어, 거구나. 남는 영역은 이미 예쁜 비현실 같은 미모에 그걸 셀프로 읽는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내가 읽을게. 내가 봐봐. 비현실 같은 미모에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인간 유지의 리얼리티를 참 좋아해요. 감사해요. 어떻게 해. 어, 배텐과 팬미팅이 달려오는 의리. 당연하죠. 배텐인데. 어디로 다 들어가나 싶은 식성. 에이. 감사합니다. 오빠, 뽁뽁이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끝날 때까지 좀. 한판 연이 뭐야? 어? 한판 연이. 그게 뭐예요? 계란 한판 연이. 뭔가 했네. 이 샴푸는 미장센인가요? 어, 케라시스. 케라시스? 그거? 퍼퓸? 뭔지 모르겠어요. 그 코스트코에서 대량으로 파는 거 사가지고. 아시죠? 자, 그리고 저한테도 뭐가 추가로 또 와가지고 뭔가요? 모자를 쓴 위인님의 용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팔더라고요. 가장 비대했던 20일 성재 그립네요. 그 성재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난 진짜 파는 줄 알았어. 이게 뭐지? 많이 본 얼굴인데? 오빠 얼굴. 내 얼굴인가? 조상권 치매. 이거 어디서 무슨 캐릭터지 이게? 이 브랜드 이런 로고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많이. 감사합니다. 모자 디테일까지. 에럴스 39,000원. 가격을 왜 말해요? 그 선물 준 사람 예의가 아니죠, 오빠. 저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엑스라지인데 좀 크네요, 그죠? 네. 딱 맞을 것 같은데. 이제는 라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진짜요, 오빠? 라지의 시대입니다. 이제. 와, 오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건 2X라지. 아, 이거는 두 칸 내려야 돼. 그리고 재밌다. 경남 박찬호님 뭐죠 크리넥스를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보낸 거예요? 뭐 나름 센스죠. 예. 그냥 생필품을 지원해 주시는. 돈 쓰지 말라니까 그냥. 그니까 왜들 돈을 그렇게 쓰시는지. 아니 저거 무슨 맛이려나. 먹어보고 싶다 진짜. 그쵸. 언제쯤 먹는 게 풀릴까요? 여기서? 응. 여기서 풀린다고 해도 음주를 할 순 없죠? 아니 음주를 안 해도
여기서 와인 응. 여기서 술 먹어본 적 없지. 사고죠 사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럼 PD님. 카카오 TV는 그게 있나 규정이? PD님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뭐 굳이 이런 걸 상상해야 될까요? 술방 술방 규정이 있나? 뭐 어디 인터넷 콘텐츠들은 술 먹는 방송 많으니까 뭐 크게 문제. 이정 언니. 뭐 이것 때문에 뭐 못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규정 풀리면 일단 텐번벅이나 한번 도전해 볼까? 텐번벅. 응? 텐번벅 우리 풀리면 도전해요. 그건 약간 사야 되잖아. 그건 약간 결과가 나도 궁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누가 빨리 먹나요? 아니면 도 가능한가요? 가능. 누가 가능. 빨리 먹나라는 건 텐번벅 대 텐번벅을 하자는 거야? 응. 아 유지혜는 이미 무조건 가능이지. 그 식사량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빨리 먹는 걸로 하는 거예요? 빨리 먹는 아 그 놈 뭔가 좀 미련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네. 그냥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배부르면 그냥 포기. 텐번 먹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나는 완전 가능. 그건 가능할 수 있어. 짜파게티 다섯 개라고 생각하면 뭐 못 할 건 아닌 것 같아. 반찬 좀 있어야 되지 근데. 아니 안 되지 안 되지. 응? 최대 하나. 반찬으로 좀. 절대 안 돼. 반찬 오이 소박이나 파김치 있어야지. 계란 후라이랑. 뭐야 그. 너무 많이 계란후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그러면 못 먹을 것 같아 배불러.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럼 파김치. 파김치 있어야 이게 넘어가지. 다 먹고 먹는 정도? 콩국수도 김치 없이 많이 못 먹어. 총각김치나. 한 네 개면 좀 질릴 것 같은데 네 개 먹으면. 풀리자마자 해 우리 그럼. 풀리자마자 하자. 풀리자마자 10개 깔아놓고. 자꾸 노성재 김치라고 하고 있어. 노성재 김치라고 하면은 이미 나한테 노총각이 들어있는데 노노총각 김치가 되잖아. 네? 역전화된가요? 그냥 성김치라고 하시라니까. 노노총각 김치 이상하잖아. 아 진짜 피디님 진짜 강조의 강조. 아 강조의 강조라고? 아 진짜 늙은 노총각 누구냐? 늙은 노총각 너무 열받는데. 너무 웃기다. 늙고 병든 노총각 누구냐? 아, 또 생일이어가지고 집에 가서 미역국에 오이 소박이를 좀 먹었더니 주말에 너무 먹었네요. 맛있겠다. 미역국도 엄청 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한 솥 먹은 거 아니야? 한 솥? 응? 한 솥? 냄비. 냄비가 한 끼? 그치. 아니 근데 원래는 이제 딱 아, 그 어제 중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아침만 딱 미역국에 한식 간단하게 아 그건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네, 그쵸. 그걸 먹고 딱 올라 그랬는데 이제 국대는 국대다 녹화가 끝나고 이제 어머니 댁으로 가서 이제 자려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먹을 생각이었는데 끝나고 딱 밤에 들어갔는데 이미 미역국 냄새가 나는 거야. 또 진짜 못 참지. 없어 보이게 11시 반에 밤 11시 반에 거기서 한 끼 하고 그래서 두 끼를 먹었네요. 아 미역국 먹고 싶다. 제가 미역국이라면 눈이 돌아가지고 저도 미역국 진짜 좋아하는데 미역국에 김치. 아 오빠 김치 먹었다고 했지? 오이 소박이. 미역국에다가 또 그 우둔살. 아. 그걸 또 이제 기름을 쫙 빼가지고. 맛있죠. 우리 엄마 미역국 진짜 잘하는데.
어제 아나콘다가 수원 FC에서 시축을 했는데 아쉽게도 KBS 중계이기 때문에 잡아주진 않았습니다. 이게 방송 3사에 그게 있어가지고. 아 그러네. 어 슬프다. 네, 저는 이런 게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3사가 다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쪽 회사 아나운서가 시구를 하면 이쪽이 근데 마침 그 경기가 이쪽 중계일 때는 카메라를 딴 데로 돌린다거나 없었던 일. 어떡해.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런 거 뭘 내가 대신해서 그래. 나 사진 봤어 사진. 예, 그리고 뭐 태진 언니가 올렸던데 축구 발전을 위해서 또 가는 프로그램이 있네. 홍보되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쉽네. 또 저는 현장에 없고 그 KBS 중계 제작이라 옵튜브 중계로 일산에서 했기 때문에 뭐 아예 현장에서 못 보고 그냥 왕갈비집만 하나 추천해 줬습니다. 수원. 예. 예. 그리고 이제 패배 요정들이 됐죠. 예. 수원에 시축, 수원 FC에 시축했는데 제주가 압승을 거둬가지고. 안 그랬지. 그런 말은. 아이쿠. 역시 아나콘다. 예, 패배 아이콘이 돼버렸습니다. 광탈. 어떡해. 슬프다. 태진 언니 제주도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제주도의 기운을 가지고 시축을 했네. 태진 언니 제주도 갔다 와서 그래. 어 제주도에서 그렇게 마치 제2의 고향처럼 좋아하다가 와서 수원 FC에서 시축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음엔 저를 불러주세요. 아, 시축. 제가 또 잘 차거든요, 뭐든. 발론. 그래요? 뻥뻥. 제가 발력으로 그렇게 잘했어요. 맨유 팬이라고요? 아니, 아니요. 저는 저 오빠처럼 안 깔 건데요. 안 깔 거라고? 응원팀을? 네. 아니 뭐 중계하시는 것도 아닌데 뭘 안 깔 거예요. 오빠 까지 않는 이상 안 깔 거예요. 저도 예인이 까던 실력 어디 안 간다. 그때 맨유라고 했어요. 채팅창에 궁금하지도 않대. 저 너무 하시네 지금. 오빠는 그럼 누구예요? 말해주시면 안 돼요? 뭘? 저한테만 이렇게 이렇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나. 예, 저희 가족도 모르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디를 원하는지는 아무도 모르. 저 궁금한 게 요즘도 응원을 하면서 경기를 보고 그래요? 속으로 응원하면서? 경기는 보죠. 오빠 해축구 할 때 일어나요? 일어난다고? 응. 경기 보려고. 그러겠지. 막 새벽 4시 모를 때. 너 어떻게 알아? 어, 제가 오빠한테 오빠 뭐 하세요? 그때 축구 보려고 일어났는데. 아, 미식 축구는 49ers. 어, 처음 들어봐. 맨날 입고 다니는, 아니, 맨날 쓰고 다니는 모자, 회색. 그게 뭐지? 샌프란시스코. 지겹도록 외울 것 같은데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 뉴캐슬 팬이세요? 저 형 뉴캐슬 팬이라고 써있는데 이분들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캐슬은 아닌가 보다. 야구도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야구? 야구는 두산 베어스. 메이저리그는 시카고 컵스. 농구는요? 농구? 농구는 딱히
곰이라서 베어스래. 아 그런가 보다. 씨름단 어디 응원하냐고? 응? 씨름단 어디 응원하냐고? 곰피스. 자 오프닝 가겠습니다. 후호동이라고. 숙보. 유지의 OTT 드라마 오피스 쿠킹 주인공으로 활약 예정. 7월에 드라마 공개. 오피스 쿠킹 만큰부.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드 시런 포토그래프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유지의 OTT 드라마 오피스 쿠킹 주인공으로 활약 예정 7월에 드라마 공개 오피스 쿠킹 만관부였습니다. 저희가 칸지에라고 부르는 유지의 씨가 드디어 드라마 출연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주에 제작 발표회가 있었고요. 오피스 쿠킹이라는 OTT 드라마인데 여기서 시원시원한 성격의 회계 직원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계산하는 거를 아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 유지혜 씨가 회계 직원을 맡았다고 해서 이게 충격이네요. 예. 아무튼 회사 생활을 했다면 진짜 젊은 꼰대가 됐을 게 분명했을 유지혜 씨가 드디어 회사 생활을 그린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어떤 꼰대 연기를 보여줄지. 근데 또 캐릭터에 따라서 꼰대력을 아예 못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계 직원이면 왠지 꼰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배텐을 좀 아신다면 이스터 에그 형식으로 순간적인 꼰대화 이런 것들을 좀 인서트로 넣어주시면 어떨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용 자체를 저는 전혀 몰라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고요. 예. 자, 그렇죠. 모먼트를 넣어주시겠죠. 모먼트. 예. 드라마가 7월에 공개되고 영화 찍은 건 가을에 공개되고 올해 하반기 유지혜 씨는 지금 뭐 이제 칸 가는 거예요. 예. 칸 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5월 갑니다. 자, 올해 배우로서 활약하는 유지혜 씨 나중에 꼭 챙겨보겠고요. 칸의 첫 걸음. 그죠? 예. 자, 꼰대 대사 벌써 써준 분 있어요. 계산 똑바로 안 해? 자 어쨌든 여러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챙겨봐야 이게 깔 수 있고 놀릴 수 있거든요. 예. 칸 가면 대타가 누구 하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내년 5월에 칸에 가게 되면 대타를 예인 씨를 모셔야 되나 아니면 연희 씨를 모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청취자의 꼰대력을 알아보는 시간 꽃묘 꽃묘회의 날입니다. 꼰대 사연을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로남불 유지혜 씨가 꼰대인지 아닌지 알려드립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면서 실시간 채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생록방 일정은 저희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져 있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공짜인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러브 FM의 새로운 프로그램 정엽의 LP 카페 매일 저녁 6시 5분부터 쭉 듣다가 10시엔 배텐으로 아시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깜짝이야. 왜? 8시 5분이라고 들었어. 6시 5분. 광고콜 갔다가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박강현님, 인생 처음으로 피맥을 먹어봤습니다. 다들 피맥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맥주랑 같이 먹으니까 피자를 두 조각밖에 못 먹겠어요. 굉장히 약한 분이네요. 피맥의 최대 장점이 피자를 반판 먹을 거를 한판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전 그러니까 가끔 만납니다. 맥주 마시면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맥주야말로 정말 몸을 무한정 늘어지게 할 수가 있는데 늘어나게 할 수 있는데 형은 원래 한 판 먹잖아. 아니에요. 예. 저도 원래는 이제 한 두 조각 정도 예, 그리고 좀 많이 먹으면 세 조각 정도가 이제 끼기인데 이제 약간 뭐 맥주를 한잔 한다거나 분위기가 좋다거나 예, 그리고 또 게임이 잘 된다거나 만화가 재밌다거나 영화가 좀 맛깔스럽다거나 그러면 뭐 반판 먹기도 합니다. 2008님 친구들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한다고 하길래 정신산업계 왜 스터디 카페를 가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갔다 오니까 그 묘한 백색 소음 때문에 공부에 더 집중되더라고요. 저도 스터디 카페를 가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무슨 미팅룸? 그러니까 개인실 같은 것도 따로 있어가지고 진짜 좋아졌어요, 시설이. 예, 그냥 예전에 막 독서실 이런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예. 스터디 카페 괜히 가보고 있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예. 카페보다 훨씬 좋습니다. 차비초비님, 자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살이 점점 빠집니다. 원래 이렇게 자취하면 살이 빠지는 건가요? 진작 자취할 걸 그랬어요. 그래요. 자취하고 식사를 잘 안 챙겨 드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자취하면 살이 엄청 쪘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체질이 바뀔 수 있으니까 예, 규칙적으로 좀 식사라도 예, 다른 건 규칙적으로 못해도 식사는 규칙적인 시간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0872님 의자에 가방 둔 걸 모르고 앉았는데 안에 있던 핸드크림이랑 젤리가 다 터졌어요. 핸드크림이랑 젤리 둘 다 새 거였는데 젤리는 그러면 뭐 못 먹나요? 그 곰 젤리 이런 게 아닌가? 자, 아무튼 뭐 그거는 젤리는 어떻게든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핸드크림은 뭐 새로 사셔야죠. 예, 애도를 표합니다. 채팅창에 엉덩이 피부 좋아졌겠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지 싶다면, 남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면 당신도 꼰대일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당신의 꼰대 지수를 콕 집어 평가해드리는 시간. 아이쿠, 내 맘이 정말 꼬묘꼬묘해. 행복한 생일 주간을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꼰지의 유지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 5월 21일이 네. 유지혜 씨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사 수송부로부터 미리 생일 선물을 받으셨던데 아, 맞아요. 예. 주변에서 벌써 생일 선물과 축하들이 좀 쏟아졌나요? 네. 많이 해주셨습니다. 팬들도?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연예인은 행복하겠어요. 네, 생일 예. 카페도 해주시고요. 이야. 전광판도 해주시고요. 오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생일날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생일날은 같이 영화 찍었던 친구들이 파티를 해준다고 해서 어허. 같이 보낼 것 같습니다. 이야,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예, 여배우입니다, 여배우. 채팅창에 지혜 살아있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살아있네. 예. 술 한잔 하겠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뭐 그날은 뭐 허리띠 풀고 마시는 거죠. 예. 아유, 그렇죠. 이미 계획이 돼 있네요. 네. 예. 자, 아무튼 행복한 생일 주간 보내시고 저도 이제 지난주가 생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뭔가 생일 선물을 좀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오늘 또 지혜 씨가 그 생일 선물로 정말 고급 이태리 와인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고 저도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이태리 와인을 준비해서 소름 진짜 어떻게 이렇게 통해?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와, 진짜. 예. 우리 이제 각자 원하는 거 사서 우리 서로에게 선물을 주지 말고 각자 줘요. 우리. 아하, 어때요?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그죠. 예,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냥 가지면 된다. 예. 자, 아무튼 채팅창에 술 귀신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술술 교환. 예. 궁짝궁짝해 이 정도면 미리 성공이다. 아, 그죠. 예. 오늘. 그죠. 오늘은 해롱해롱해로 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자, 일단 2819님 지혜씨 웹드라마 오피스 쿠킹 출연 축하드려요. 드디어 네. 연기하는 칸지의 모습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하게 되었네요. 어. 네. 오피스 쿠킹. 예. 이거 오피스 쿠킹이라는 건 뭐 이렇게 티저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허용된 티저가 뭔 말이죠? 어, 허용된 좀 미 선공개할 수 있는 스포 예. 이런 거요? 스포. 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오피스 쿠킹 회사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회사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 아니 그런 좀 그런 건 아니고 탕비실 털기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음식을 통해서 요즘 세대 공감을 이루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약간 좀 회사 사람들끼리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약간 좀 살아가는 그냥 맛있는 드라마예요. 맛있는 드라마다. 뭐 보면 배고파지는 드라마. 어 그래요? 네. 먹방러들이 약간 좋아할 것 같은 드라마. 먹방러들이. 네. 또 제가 또 거기에 들어가게 됐네요. 또 아 다이어트 좀 하려고 했는데. 어 본인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 그쵸. 어, 그래요? 제가 안 먹으면 좀 어떡하나요 또 또. 어 아니 실제로 먹는 드라마면 저를 왜 안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빠. 예? 아이고. 아이고 디제이님. 아 디제이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배우도 아닌 게 어디 끼냐? 아니요. 아니. 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카메오 출연 같은 거 뭐 필요하다. 고기를 굽는 날이다. 이럴 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고기 굽는 날도 있어. 제작비 거덜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제작비 네. 적자난다.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지혜 씨가 저보다 훨씬 잘 먹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아무튼 7월 공개라고요? 어,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예.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네, 금방입니다, 아, 이거. 촬영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형은 고기 역할을 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먹는 역할이 아니라 고기 역할을 하라고. 제정신이 아닌 분이 계시네요. 네. 식재료로 아. 출연하라고. 소품으로 출연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흑성재로 출연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아, 진짜. 자, 아무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거기서 유지혜 씨가 맡은 회계 직원 역할 이름은 한다은. 아 네, 다은입니다. 예, 다은이네요. 네. 오호. 자 촬영할 때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배 그리고 제이의 쿵짝쿵짝해. 꼰다은이라고 벌써 하신 분 있는데 오늘도 꼰대 지혜 씨와 잘 통할지 안 통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통하면. 금요일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선물 드리고요. 두 사람이 안 통하면 청취자 선물은 없습니다. 샵 1077번으로 보내주셔야 선물을 드릴 수 있고요. 요즘 저희가 너무 안 맞잖아요. 맞아요. 와인 물물 교환은 맞았는데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너무 못 주고 있다고 청취자에게 꼭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주제입니다. 주제는 바로 둘 중 좋아하는 요일은 금요일 대 토요일입니다. 아니. 진짜 어, 네. 할 거 없었죠 언니. 근데 이게 은근 어, 전 국민이 약간, 논쟁할 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 예. 그럴 수 있구나. 일을 하는 평일이지만 뭔가 주말 분위기를 미리 느끼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는 것을 계획하는 금요일이냐. 어 진짜 그러네요. 약간 좀 채팅창에 네. 완전 반반이에요. 한 끗 차이인데 달라요. 혹은 아침부터 쭉 쉴 수 있지만 주말이 다음 날 일요일 하루 남은 토요일이냐 입니다. 과연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어 근데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해볼게요. 자 금요일 토요일 하나 둘 셋 토요일. 안 맞아. 맞아. 왜 안 맞아? 이미 우리 아까 너무 잘 맞았어. 안 아니, 맞을 때 됐어요. 아니 불금을 하는 성격이세요? 아 일단 금요일이 좋은 이유는 네. 일단 금요일 제 방송을 하잖아요, 배트. 지금이 금요일이죠. 네. 예. 금요일 방송을 하고. 저는 토요일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아 그리고 일단 주말이 이틀 쉬는 날이 이틀이나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저는 저에게 주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회사원이 아니잖아요. 네네. 프리랜서니까 어떻게 보면 네. 직업상 프리랜서니까 주말이 큰 의미가 없어요. 언제는 월요일이 주말일 수도 있고 화요일이 주말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뭔가 좀 친구들이랑 만날 수 있는 요일이 주말이니까 뭔가 이틀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금요일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총 3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요. 3일 동안 엄청 놀 수 있는 3일 동안 한 사람을 만난다고요? 아니죠. 여러 명을 만난다고요? 저는 근데 이제 약간 뿌리 깊게 이 패턴이 박혔어요. 생체 리듬이. 금요일에는 조용히 집에서 쉬면서 공부하고 이제 주말에 중계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축구 중계를.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주말이 당연히 훨씬 신나죠. 중계에서. 예, 중계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금요일은 저는 SBS 회사 다닐 때도 자청해서 금요일에 야근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근하면서 라디오 뉴스 조금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불금 자체를 또 싫어합니다. 내가 뭐가 되지? 내가 뭐가 되지? 네. 이지혜 씨는 금요일도 놀고 토요일도 놀고 일요일도 놀아서 난 금요일이 더 좋다. 네, 그렇죠. 예. 놀아야죠. 근데 저희는 안 맞았어요. 네. 예. 전 한참 놀 나이니까요. 예. 저 놀 나이일 때부터 저는 사명감을 갖고 저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숙취일 때 집에 있는 거 좋아하죠. 네? 숙취일 때 집에 있는 거 좋아하죠. 그럼요. 푹 쉬어야죠. 네. 자, 저희는 안 맞았습니다. 오늘도 랜덤 선물을 챙겨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아쉽네요. 자, 근데 만약에 주 4일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냥 금, 토, 일을 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죠. 세계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예전에 토요일도 일했잖아요, 원래는. 아, 그죠. 원래 그러다가 주 2주로 바뀌고. 주 2회 휴식으로 바뀌고. 놀토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놀토. 저희는 이제 놀토가 아니라 그냥 아예 토요일은 반, 오전은 공부를 했고요, 진짜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회사 들어올 때쯤 되니까 토요일이 휴일이 됐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중간에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놀토가 생겨가지고. 그럼 만약에 주 4일제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되죠. 왜요? 주 5일은 일해야죠. 사람이. 어떻게 매번 그럽니까? 3일이나 노는 꼴을 못 본다, 나는? 아, 4일? 어떻게 그럽니까? 주 5일은 일합시다, 우리. 아하, 어우, 진짜. 돈 벌어야죠. 이게 나중에 또 4일밖에 일 안 하면 후회하실걸요? 누가 후회해요? 그 4일밖에 일 안 하시는 분들. 왜냐면 그만큼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나는 놀아도 너네는 일해라. 예.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역시 남다른 꼰대다. 저는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일해라 노예야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무튼. 근데 돈은 그대로 나오고 그죠? 월급쟁이들 기준으로. 아, 네. 월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금, 토, 일을 쉴 수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 양심상. 양심상 뭐? 이것도 그 집에서 근무는 되는 걸 노는 날인데 집에서라도 근무해라. 그러니까 노는 날이면 아닌 걸로. 양심이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노는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아, 국가가 시켰는데도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집에서 일해라. 당직 서라. 국가에서 시키면 뭐 자기 마음이겠지만. 예. 그냥 저는 딱 5일이 좋은 것 같아요. 사측 대표 유지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조만간 회사 차리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불침번이라도 해라.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전혀 안 맞았어요. 아, 예, 맞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해 보니까. 자, 위너의 Really Really 듣고 돌아옵니다. 프리랜서라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럼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 토, 일 쉬면 진짜 최고일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죠. 월, 화 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 금 일하고. 한 주에 허리를... 조삼모사 아니에요? 조삼모사. 아니, 조삼모사인데 그게 더 낫지 않아? 3일 쉬어야 된다, 주중에. 그러면 무슨 요일 쉴 거야? 3일을 쉬어야 돼요? 그럼 토일, 월 쉴래. 왜 월요일은 왜 쉬는 거야? 일요일날 실컷 놀고 월요일날 쉬면 좋잖아. 아, 숙취해서? 그리고 화수, 목, 금 열심히 일하고 다시 토요일.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금, 토요일 일하니까 금, 토요일 쉬니까 토요일에 실컷 놀고 일요일에 쉬면 되잖아. 붙여서 3일이면은 킹밖에 월요일을 굳이 자르지 마. 근데 뭔가 일요일날이 그게 있잖아요. 주말이라는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빨간 날이 일요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일요일은 무조건 놀아야 된다는 그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근본의 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앞뒤로 토, 일, 월 이렇게 나는 명절처럼 사흘 연휴가 필요하고 휴일의 당일은 일요일이다. 그리고 앞뒤로
내가 이제 뭐 에피타이저를 에피타이저로 노는 날, 그다음에 해장의 날 뭐 이렇게 그래서 있다. 금요일 저녁부터 노는 거지. 만약에 놀게 되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월요일에 첫 시작이 약간 좀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아, 내일 월요일이야 이게 있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화요일이 그렇게 되는 거지. 아, 내일 화요일이야 이게 되겠지. 이거야말로 조삼모사지. 그러네, 생각해보면. 수요일. 그러니까 딱 이틀만 쉬어요. 뭐 토일. 뭘 그렇게 쉬려고 해요, 오빠. 일주일에 두 번만 쉬면 되지. 원래 두 번도 못 쉬었어. 오, 진짜. 오, 진짜. 아, 심지어 지금 두 번도 못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우와. 그 사람들 생각도 해줘야지. 와, 보수돌. 아, 오빠도 두 번 못 쉬잖아요. 뭘? 일주일에 두 번 못 쉬잖아. 아, 프리랜서가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 지독하다 진짜. 다 이게 세상에 다 이렇게 의미 있게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와, 극보수. 다 그러면 4일만 일하는 직업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다 적당히 어? 뭔 말인지 아시죠, 제 말? 타격이 너무 크네요. 제 말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러니까 다 세상이 이렇게 하늘이 또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거의 산업혁명 시절의 그처럼 노동 강도를 높여야 된다. 아니 노동 강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왜 굳이 더 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역혁명이네, 역혁명. 왜냐면 5일 일해야 될 거를 4일 안 해야 되면 더 바쁠걸요? 더 힘들고? 전경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차분히 5일 동안 천천히 일을 해야지. 새마을지에. 우리 좀 쉬자. 이분들도 좀 쉬셔야 러블리즈 뭐 콘서트도 있고 그러면 더 자주 오시고. 밑엔 듣는 게 쉬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시잖아. 오, 지금 어지러다. 치고 계시잖아. 지금 어지러지러다 진짜. 일 안 하시고 지금 이거 채팅창 치고 계시는 거잖아. 오늘 왜 이렇게 패? 어? 오늘 왜 이렇게 패? 아니 이거 패는 게 아니라. 가겠습니다. 진짜를 말하는 강성사측 유지. 강성사측. 오, 뒷골이 확 땡기네. 열심히 삽시다. 자, 가겠습니다. 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배텐의 꼰대 지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본 코너 꽃묘 꽃묘회 어떤 코너인지 지혜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꽃묘 꽃묘회는 왠지 기분이 묘한데 설마 저 꼰대라 그런 건가요? 싶은 순간을 보내주시면 별점으로 꼰대 지수를 평가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물정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가장 꽃묘한 사연으로 뽑힌 분에게는 커플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자 여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익명 2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친척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치과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동생이 사랑니 두 개를 뽑아야 해서 치과 가는 게 무섭다고 했는데 다른 사촌 동생들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별로 안 무서웠거든요. 야, 치과 그거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벌벌 떠니? 그냥 눈 딱 감고 입 벌리고 다른 생각해. 그리고 야, 그거 여기 두 개 뽑잖아. 나는 두 개씩 양쪽으로 나가지고 네 개 뽑았어요. 치과 가서 무서워하는 거나 이해를 못하겠네. 라고 했더니 동생이 저에게 큰 소리로 언니는 치과 치료보다 더 무서운 치료들을 해봤으니까 그런 거지. 원래 치과 가는 거 다 무서워해.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촌 동생들도 동의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치과 치료 받는 게 별로 안 무서워. 당당하게 말하는 건데. 이런 저 꼰대인가요? 여자분의 목소리를 제가 낼 수가 없어서 네. 남자 목소리로 재연을 했는데 친동생, 여동생이에요. 근데 치과 가는 걸 무서워하는 거는 전 세계 공통적인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익명 이님은 되게 지금 치과 치료할 때 당당하신 거예요. 저도 병원 중엔 치과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치과에 대한 공포심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뼈에 새겨지잖아요. 예. 그 소리부터, 냄새부터 너무 공포스럽고. 맞아요. 예. 자, 지혜 씨는 이제 치과 치료 입장에서 네. 사실 전문가죠. 전문가고. 네. 굉장히 미래에 겪어야 될 거를 땡겨 겪으셨죠? 네, 근데 제가 이건 알아야 돼요. 제가 이가 진짜 고르게 났어요. 예뻐요, 이는. 이는 진짜 고르게 예쁘게 났는데. 네네.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랑니가 어금니를 부셨을 뿐. 아, 누가 뭐래요? 아니 자꾸 놀리시니까 여기 채팅방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건치미녀고. 네. 임플란트 홍보대사고. 예. 어금니가 좀 약했다 뿐이죠. 아니 굳이 그걸 왜 말해. 아, 어금니가 약한 게 아니라 사랑니가 강했던 거죠. 아 사랑니가. 네. 주인을 닮아가지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거든요. 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예. 자 국내 최초 임플돌. 예. 아무튼 이 정도면 그거 광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플란트 광고? 네. 예. 아니 말고 뭐요? 치과? 탄탄? 탄탄 그거 잇몸 아닌가요? 어쨌든 예. 비슷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괜찮죠 이 정도면 PD님. 아니 근데 안 탄탄하면서 뭘 탄탄을 원해요? 탄탄 예? 안 탄탄하잖아. 나는 이가 탄탄해. 미디님. 예. 아. 메롱. 저 죄송한데 혹시, 오늘 혹시 생일 주간이라 미리 한잔하고 오셨음? 아니요. 그러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안 했어요. 예. 야 이거는 광역 도발 아닙니까? 예, 저도 킹 받는데. 예. 근데 쟤 오늘 진짜 이상하다. 예. 그래요. 음복하고 온 거 아니냐. 한 시간 네. 일찍 출근해서. 그래요. 자, 아무튼 그 치과 치료 받았던 역대 치료 중에 요번 게 제일 아팠습니까? 네, 그쵸. 엄청 아팠죠. 저는 진짜 안 겪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치과에 공포심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치과에 공포심이 있다면? 예. 그냥 빨리 가서, 그냥 엄청 아플 때 가서 뽑으면 치과가 무서운지 모르실 거예요. 원래 아프기 원래 때문에. 원래 아프기 때문에. 아, 그것도 명언이네요, 그죠? 그죠. 매우 아파서 가면 치과 네. 치료는 아픈 줄 모른다. 그냥 마취하는 것도 안 아프거든요. 진짜 아파서 가면. 이미 팅팅 부어 있고 아프,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가 썩, 저도 이가 잘 안 썼거든요. 그냥 어쩔, 그냥 검사가 들어갈 때, 예. 아 약간 좀 상할 것 같아요 하면 약간 좀 약간 그 치료하는 그런 그 정도인데, 진짜. 이번에 아팠을 때는 진짜 아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마취할 때 느낌도 안 나던데요? 이미 아프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그래요. 아무튼 치과 치료를 아프지 않게 받으려면 매우 아프면 된다.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 가면 안 된다. 일빙 포인트. 예. 미리미리 관리 잘 하시고요. 예.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예. 안 아프면 돼요. 네. 자, 이 치과 치료 안 아프다는 언니 꽃매 점수는 몇 점? 3점? 그냥 동생을 위해서 해줄 말 아닐까요? 아 그냥 등 떠밀어주는 것이다? 그냥 예. 뭐 이 정도 괜찮아 어차피 가서 뽑아야 되니까 안 아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말한 건데 네. 넌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깡운장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예. 뭐예요? 예? 아플 때까지 계속 버티고 가는 치과 치료. 자, 먹장님 거 소개해주세요. 근무 시간이 좀 긴 회사라 중간에 다 같이 꼭 간식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먹다 보면 떡볶이 한두 개, 순대 한두 개, 김밥 한 개 애매하게 남을 때가 있어요. 배부르니까 꼭 먹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항상 선배가 아주 좀 남았으니까 먹어버리자. 이런 건 막내가 먹어야지. 이 정도를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 하면서 꼭 막내인 저한테 먹으라고 합니다. 저도 배부르고 더 먹어서 살찌기도 싫은데 웃으면서 권하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먹습니다. 남은 음식은 막내가 먹어야 한다고 눈치를 주는 선배. 꼰대죠? 근데 이게 약간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막내가 얼마 못 먹었을 줄 알고 이건 너가 막내 너가 먹어 많이 못 먹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선배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고민 해결하는 차원에서 야 막내야 네가 치워라 이렇게 네. 괜히 아까우니까 그렇다 그건 근데 이게 갑질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예. 누가 봐도 이제 배려라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탕수육이 하나 남았어요. 막내야 너 먹어라. 너 먹어. 배려 아니에요? 김밥 꼬다리가 남았어요. 어, 나 너무 좋아하네. 막내야 꼬다리 먹어라. 예. 와 감사합니다. 먹어야지. 초밥이 하나 남았어요. 너 먹어. 배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예. 근데 이제 저랑 뭐 이렇게 먹게 될 때 항상 그 다들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진짜 먹기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예. 오빠. 예, 진짜 힘들어하는 것 같은 느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그냥 먹어요. 먹을 때는 진짜 진짜 못 먹겠어요. 이렇게 아, 근데... 뒤로 누워버리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오빠는 약간 그렇게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음식을 많이 시키고 예. 저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안 하죠. 왜냐면 내가 먹기 바쁜데. 다 먹으시니까. 내가 먹기 바쁜데. 강요하는 네. 스타일은 아니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도 좋아요. 차고 넘치게 시켜요. 어, 네. 상다리 휘어지게. 맞아요.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이번 제주도 가서. 제주도 가서. 아 근데 그거를 늘 작가 언니들이랑 PD님은 겪으신 거잖아요. 이말년도. 예. 침착맨이 유일하게 이제 조금 뭔가 긴장하는 듯한 표정 지을 때 있어요. 제가 시킬 때. 왜 이렇게까지 시키지? 저는 그걸 3일 동안 긴장을 했어요, 사실. 아니 식사량은 저보다 많은 분이 왜? 뭐가 문제야? 자 아무튼 막내한테 꼭 해치우라고 하는 선배. 네. 꼰대 점수는 몇 점? 4점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4점이에요? 네. 오, 그래도 사실 이거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뭐 꼰대라서 그보다 진짜 그게 매너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4점이나 얻어봤네요. 근데 약간 좀 그냥 요즘 시대에는 먹는 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강요하지 마라. 식고문이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겠지. 알겠습니다. 자 다비치의 거북이 듣고 돌아옵니다. 비행기잖아. 아, 그럼. 거북이의 비행기. 아, 빨리 템 번복하는 날 나왔으면 좋겠다. 아, 얼마 전에 오겹살집을 갔는데 제주도 오겹살집. 하, 그 돈의 넘버원 흑돼지집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 계속 비교하게 되더라고. 아 진짜요? 뭐랄까 고기뿐만 아니라 나온 모든 것들이 뭔가 빈틈없이 맛있는 느낌이 있었어. 그날 그 제주도에서 빈틈이 없었어. 맛있었어. 나중에 꼭 가보세요 여러분. 약점 없는 맛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아 근데 나 며칠 전부터 그 언니 오빠들 그 아웃백 얘기할 때부터 아웃백이 너무 먹고 싶었어. 아웃백? 응. 우리 그러고 아웃백 또 갔는데. 와. 그런 놓고 생일은 항상 아웃백에서. 근데 빵 또 안 샀어요? 응? 안 싸왔어요? 이말년이 싸갔어 3개. 3인분 싸갔어 혼자서.
좋겠다. 뭘 아시니? 아, 그 빵 맛있기는 맛있는데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그 약간 그 버터랑 초코 시럽 달라고 해서 초코 시럽을 같이 찍어 먹으면 진짜 짜는데. 스파게티는 투움바? 아, 스파게티 거기서 안 먹는데요? 안 먹어? 오지 치즈 후라이랑 립이랑 베이비 백립. 그건 코코넛 쉬림프. 코코넛 쉬림프. 파스타를 안 먹는다고? 어, 파스타는 잘 안 시키는 거. 이번에 우리가 알리오 올리오인가? 어, 아니, 나 그거 너무 좋아. 그 뭐 먹었냐? 알리오 올리오? 맛있던데. 어, 저 알리오 올리오. 저 파스타 중에 알리오 올리오 제일 좋아해요. 매콤하잖아. 이상하게 자꾸 요즘 해외로 나간 사람들 많이 보여서 그런지 내가 해외 가서 맛있게 먹었던 메뉴들이 머릿속에 이상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 그때 기억들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스페인 가서 먹었던 그 스페인 음식들 막 떠오르고. 어, 스페인 가보셨어요? 돼지 곱창 스튜 같은 게 있는데 허, 진짜 맛있어. 오래된 집.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레스토랑.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영국 오빠한테 스트루만 하나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메뉴에. 소곱창 스튜.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영국이 형 표정이 보이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이거 할 것 같지만. 근데 스튜 괜찮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말한 거 꼭 말해주세요. 뭐? 컵. 컵 뭐? 곱창. 어? 컵 곱창. 아, 컵창. 컵창. 말했던 것 같은데? 위에 곱창. 말했어. 맨손 세수했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후회하실 거예요. 곱창 국수 어떨까? 그건 좀 있지 않아요? 곱창 전골이. 곱창 라면. 그것도 있을 것 같아. 곱창 푸딩. 어디 갔을 때인가? 이탈리아인가? 곱창 햄버거가 있더라고. 곱창 버거.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지? 피렌체지. 이탈리아? 나 그거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와인. 이탈리아에 와 있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아, 이태리 이탈리아. 이태리가 이탈리아죠. 그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태리 타월. 그, 예. 그 정도는 알죠. 근데 한번 생각해야 돼. 네. 근데 이제 거기 굉장히 유명한 게 곱창 버거라 그래서 나 곱창도 좋아하고 햄버거도 좋아하니까 당연히 맛있을 것 같은데 하고 딱 줄을 섰는데 어! 향이 너무 아니었어. 뭔가 그 누린내도 좀 나는 거 같고 곱창 냄새가 좀 강하게 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향신료? 아무튼 어,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비주얼도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고 약간 이탈리아 진짜 가고 싶은데 이탈리아 음식은 잘 제가 한식만 맞고 외국 음식이 잘 안 맞아가지고 뭔가 이탈리아는 너무 가고 싶은데 가보세요. 원래 이 연기자들의 그 흐름 아닙니까? 작품 하나 끝내놓고 그 다음에 딱 한 달 정도 쉬고 한 달 정도 쉬면 베트남 어떡해요? 쉬고 온다는데 우리가 또 그거를 못 보내겠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베니스 영화제도 가야지. 가다가 베트남 맞춰 올게요. 가다 베트남 맞춰 와야죠 당연히. 자 가겠습니다. 해성재 텐 금요일 방송 꽃묘꽃묘회 유지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배우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지혜 씨고요.
자, 다음 분 소개해 주시죠. 네, 흑성재 흑자 성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 뭐 내가 사장도 아니고 이 정도 실수는 괜찮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알바생은 실수 한 번을 하고 울 정도로 쩔쩔매고 미안해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말했더니 아무리 알바생이라도 일하는 시간대만큼은 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사장도 아니고란 생각 좀 아닌 것 같아. 야, 책임감 없어 보여서 내가 책임감 없어 보여가지고 내가 사장이면 너 잘랐을걸? 그럼 실수를 하면 항상 마음을 엄청 쓰면서 쩔쩔매야 하는 건가요? 사장만큼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적한 친구가 너무 점권 같죠? 점권 아니냐? 친구. 주인의식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좀 유명무실해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맞는 친구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친구 말이 맞다. 주인의식을 가져라. 아니, 주인의식까지는 아니어도 예예. 어느 정도 책임감은 가지고 일을 해라. 그렇죠. 책임감은 가져야죠. 네. 예. 실수를 했을 때도 아, 뭐 이 정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약간 좀 나만 그런 거니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나만 그러겠지 하고 땅에 쓰레기 버리고 나만 버린 거겠지 약간 좀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그냥 뭔가 좀 그래도 일을 하는 건데 알바하는 건데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사장인데 이런 알바생이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해고합니까? 쭉 보다가? 해고는 안 하죠. 그래요? 요즘 얼마나 구하기가 힘든데. 그렇죠. 그럼 주인이시고 어떻게 주입하실 거예요? 불러서 얘기를 해야죠. 너 일하는 시간만큼은 네가 주인이란 말이야? 아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처음에 이렇게 말해야지. 예. 베텐의 주인의식 있나요? 그럼요. 제 거죠. 제 거죠. 예, 삐뚤어진 주인의식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베텐 유재 씨 거예요? 제 거죠. 오빠 거잖아요. 제 거 아닙니다. 저는 주인의식 없어요. 어떻게 그러죠? 저는 책임감과 사명감은 있는데 주인의식은 없습니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죠. 그러면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다. 국민의 것인데 왜 유지혜가 찬탈하려고 그래? 오빠가 국민 거라니까. 아니 배텐인데 주인의식이 없다니까. 배송제 텐인데 그럼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청취자들을 저는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섬기는 의식만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걸 왜 멋대로 찬탈하려고 그래요? 국민 거라니까. 예, 유지의 텐 노리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독지혜자라고 하시면 있고 예, 생일 선물로 지혜 주어라라고 하시면 베텐을 생선으로 줘버려요? 너무 좋죠. 뭘 좋아요? 근데 아까 들었다 보니까 베텐 유지혜 씨께 아직 아니라고요? 아직이 붙었어요. 제가 언제요? 아까 자기도 모르게 아직을 넣었어요. 아직은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이거 하얀 꽃 탑대사 아닙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기억이 없는. 하지만 미래엔 제 겁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자, 이 친구 주인의식을 주입하려는 이 친구의 꽃매 점수는 몇 점? 1점 드리겠습니다. 주인의식이란 말 때문에 1점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의 말이 다 맞다. 옳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제가 갑자기 유고시에 유지혜 씨가 베텐의 지휘봉을 잡는 순간 독재가 시작되겠네요. 주인의식이 시작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나 무서워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형 암살 조심해라고 하신 분 있고. 저 친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머. 왜? 지금 빨간 불이 켜 있는데 기침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잠깐요. 제 편집점을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청취를 섬기는 자세죠. 자, 최정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밥 먹을 때 꼭 그 계절의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팀장님이 있습니다. 봄에 달래를 안 먹으면 섭섭하다. 달래 된장찌개 파는 가게로 가자. 여름엔 역시 옥수수지. 내가 아는 가게에 옥수수 전 팔거든. 먹으러 가자.
가을엔 전어지. 이거 안 먹으면 진짜 다 죄 짓는 거야. 어? 겨울에는 역시 꼬막이 제철이지. 꼬막 비빔밥. 어, 오케이. 다 통일. 제철 음식이 보약보다 좋은 거다. 어? 너네 안 먹으면 후회한다. 팀장님과 먹으면 비싼 음식 먹어서 좋긴 한데 제철 음식을 정해서 그것만 먹고 싶지 않아요. 제철 음식은 그 계절에 꼭 먹어야 한다는 팀장님. 꼰대죠? 어허. 이게 꼰대인가? 아, 좋은 거 먹여주잖아. 감사한 거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먹는 거기 때문에 제철에 이걸 먹으러 간다? 이거를 좀 끌려가고 조금 꼰대형 팀, 그 팀장님과 가더라도 난 좋을 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 근데 대개는 제철 음식을 너무 챙겨 먹고 또 제철 음식이 나랑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옥수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딱히 안 땡길 것 같거든요. 예. 꼬막 뭐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뭐 고기는 뭐 제철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는 고기가 더 좋기도 하고. 근데 약간 어디 막 중계 갈 때마다 지역의 특산물은 먹잖아요. 먹죠. 네.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다고 누굴 끌고 다니는 건 아니고. 약간 끌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누굴 끌고 다녀요? 방문석 해설이요? 약간 지금 안에 여기 작가 언니들과 PD님. 제가 뭐 누굴 항상? 끌고 다녔어요? 아, 제주도 갔을 때? 아, 아니요. 아니요. 제주도 갔을 때는 코스를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예, 전 따라다녔죠. 예. 자, 아무튼 이게 제철 음식을 꿰고 있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참고하기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로컬 식탁이라는 프로그램 했을 때 각 지역마다 이렇게 제철 음식들이 많구나. 그리고 그 제철 음식을 먹는 것만큼 맛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다 적어놓고 거기 그때 원고들, 식당 이름들 이런 거를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역사 강사 최태성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분도 중간중간 출연하셨었는데 진짜요? 본인이 없는 그 원고랑 이 맛집 정보들을 저한테 보내달라고. 예. 근데 그럴만해요, 정말. 예. 맛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제철 음식을 챙겨 먹자고 닥달하고 끌고 가는 팀장님. 꼰대 점수는 몇 점? 1점 드리겠습니다. 별로 꼰대 같지가 않습니다. 지혜 씨가 제일 좋아하는 제철 음식은 뭐예요? 제철 음식? 예. 저 달래. 달래? 네, 달래. 봄엔 달래. 달래 된장찌개? 달래 된장찌개 아니면 달래짱. 달래장. 네. 와, 맛있죠, 진짜. 밥도둑이죠. 이상하게 맛있어요, 달래가. 맞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달래장 먹고 싶다. 예. 유지에는 계절별 술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계절에 어울리는 술이 따로 있나요? 계절에 어울리는 술이 따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계절 늘 소주. 채팅창에 네. 베텐을 달래라고 하신 분 있고요. 항상 초코 소주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이제 어른이잖아요. 지금. 어른이기 때문에 깡 소주? 아, 네, 그렇죠. 깡깡. 아, 진짜? 소교 방긋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제는 뭐 가서 통일하면 되겠네요, 두 분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이번 생일에는 와인을 좀 드셔보세요. 아, 그렇죠. 예. 와인을 먹어야죠. 순식간에 거의 뭐 식전주처럼 마셔버리실 것 같긴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지혜 씨의 주량이라면. 예. 자, 오늘 꽃묘 점수 많이 받으신 분이 별로 없는데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저 아까 그 먹장님. 먹장? 네. 아, 이거 막내가 먹어야지. 어떤 분. 박기형님. 네. 예, 이분께 선물 드린다. 자, 오늘 유지혜가 우승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 자세한 내용은 땡튜브 확인하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츠가 한 3개 나오겠는데? 아, 왜요? 왜요? 주 4일째 꼰대. 아닙니다. 쇼츠라냐, 쇼츠?
4월 20일. 지혜의 난 휴무 배척에 앞장선다. 이가탄탄이 그게 잇몸약이야? 뭐야? 이가탄. 이가탄이? 인사돌처럼 잇몸약인가? 잇몸약인가? 인사돌 이가탄. 이가탄 뭐였지 이거? 그러면 그 그거랑 같은 약인가? 그러니까 인사돌이랑 같은 계열인가 그럼? 하긴 이 약은 따로 없지 않을까? 아 근데 잇몸이 안 좋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 맞아. 이가 안 좋은 거랑 상대도 안 될 것 같아. 잇몸이 안 좋은 건 어떤 느낌이지? 피나고, 아. 시리고 이런 거. 아 시린 게 난 더 싫어. 아, 이 깨끗하게 닦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시림 경험자. 이가 시렸어? 이 아팠죠. 저 이를 부셨으니까. 사랑니가 어금니를. 와, 그 고통은 정말 겪고 싶지 않네요. 저는 턱이 커가지고 뭐 사랑니가 뒤틀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사랑니가 올라오지도 않아. 좀 그냥 밀고 나오던데 막. 그냥 사랑니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게 무슨 싹이 트는 것도 아니고 나온다는 건 뭔가 밑에 공간이 부족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도 턱이 좁아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공간이 부족하면 나온대요. 공간이 부족해서 올라오는 거지? 썩으니까 문제가. 어 맞아요 맞아요. 나는 공간이 넉넉해가지고 그냥 사랑니가 여기 그냥 사는 것 같아. 아 하나도 안 뽑으셨어요? 어. 좋겠다. 진짜 아픈데 사랑니 뽑고. 그죠 그죠. 이게 근데 그냥 뽑는 거는 괜찮은데 수술하면 아픈 거라. 저희 아빠도 무서워서 치과 못 가세요. 그래서 막 치과 선생님이 아빠 찾으러 와요 막. 아빠 일하는 대로 치과 가셔야 된다고. 어, 되게 좋은 선생님이네. 큰일 나신다고. 아빠 무서워서 막 치과까지 가서 검사만 받고 몰래 오니까 아빠 일하는데 어딘지 알고 막. 왕진으로 오시네. 응, 데리고 가려고 막. 아니 사랑니가 안 나온 진화가 덜 된 거야? 가겠습니다. 자, 클로징 갈게요. 네. 제일 퀴시텐인 걸 해주시면 됩니다. 배성재 텐 꽃묘꽃묘해 오늘도 유지혜 씨와 함께했고요. 자 저희가 뭐 오늘 방송에서는 담기지 않겠지만 네. 유지혜 씨가 중간 중간에 꼰대 멘트 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이크 내려갔을 때 아. 하지만 그게 고스란히 다 땡튜브 저희 1호점 2호점에 올라가니까 그걸로 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콧빨간 배춘기 난 아메리카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끝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배성재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요. 콜드의 I'm in love고요. 그럼 저도 갑니다. 야한 꿈꾸세요. I'm in love. 아,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사진. 뭐야? 촛불을 불러야 되니까. 뭐야? 대박. 우와. 대박. 어 PD님. 감동. 죄송해요 오늘 메롱이라고 한 거. 이럴 줄 알았으면 메롱이라고 안 하는데. 어 감동이다. 불도 안 붙였어. 왜 초가 하나야? 세 개 넣어야지. 어?
두 개가 더 있긴 하지만. 아, 챙겨 오셨구나. 네. 나는 또. 일단 하나만. 새로운 출발한 첫 생일이잖아요. 오, 맞아요. 어, 의미가 있네요. 와.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 와,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역시 가장 먼저 축하해주는 배텐 식구들 사랑해요. 보세요. 하나, 둘, 셋. 우! 감사합니다. 아, 저 PD 감사합니다. 케이크 진짜 아, 잘 먹을게요. 언니 오빠들. 언니 와인의 오빠. LP의 케이크. 딱 이것도 들고 사. 초는 뺀 다음에 찍는 거야? 성년의 날 느낌인데? 너무 10년 전 아닌가요? 약간 성년의 날 느낌이야 진짜. 하나, 둘, 셋. 서로 와인 이렇게 교환하는 거. 아, 너무 좋아. 내가 이걸 줘야 되지. 하나, 둘, 셋. 네. 와, 잘 먹을게요. 잘 마실게. 같이 그림. 어, 언니. 도착이 안 돼. 언니 이거 열어봐도 돼요? 안 왔어. 어. 어, 약간 좀 근데 맛있는 냄새 나. 어, 맛있어. 이거 원래 맛있어. 비싸고 맛있는. 어, 언니 빵이다. 어, 새로운. 와. 뭐야? 뒤에 편지도 있네. 아, 잊지 마요. 오빠는 왜 자매 편지일 거예요. 어, 별 내용도 없구만 뭐. 언니 고맙습니다. 이게 이, 이 머리색이었던 게 언제지? 이거 지금인데? 응. 이번엔데? 예, 부산일 때. 아. 팬미팅. 어, 예인이 팬미팅. 아, 고맙습니다. 감동, 감동. 그거 아니지? 오늘. 갑자기 그랬지만. 고맙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 오, 바디워시. 이걸로 샤워하고 올게요. 매번 이 냄새가 날 거예요, 이제. 감사합니다. 소주 아니에요, 다들. 소주라고 하시는데. 아, 언니, 감사합니다. 언니들, 피디님, 오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시 베텐이 짱이네요. 어딜 못 가겠네, 베텐 때문에, 진짜. 아. 아니, 다녀오세요. 이러니까 내가 못 가지, 정말. 아. 감사합니다. 주인 의식이 정말.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만. 안녕. 들고 갈 게 많네. 네, 아, 너무 행복한데? 언니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피디님. 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응. LP. 아, LP. 베이드님께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마실게. 바이바이. 혹시 카누 있니? 네. 볼까요? 하나 드릴까요? 이니어가지고 미니라고? 두 개 때리자.